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2021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민년 금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동쪽에 있는 부산에 들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부산의 송정 앞바다입니다. 밤에 들려서 아침 송정 앞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송정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파도가 잔잔히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했던 2021년은 가고 아직도 그 코로나는 2022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야겠습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는 이 모든 악주권을 다 걷어내고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에 있는 송정 앞바다에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2022년에 왔다 왔어 TV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저희 시청자와 구독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엄청 멋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듯 합니다.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생길 정도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이제 걷어내고 아픔의 시간도 삼키고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갖는 2022년이 되기를 왔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정 앞바다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 송정 앞바다. 이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모래와 파도와 바닷물이 환하게 비칩니다. 2022년에 희망을 갖고 오는 파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모래사장, 젊은이들과 시간이 깨어있는 아름다운 거리의 카페와 철길이 있는 송정 앞바다. 계속해서 저 멀리 바다에서 꿈과 희망을 실어서 모래사장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희망과 사랑과 꿈의 시간을 파도로부터 전달받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부산에 있는 송정 앞바다. 동해의
구름이 잔뜩 끼어서 도로는 햇살이 아침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2022년의 희망을 꿈을 소원을 담아 봅니다. 아주 멋진 장관입니다.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이 시점에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도가 줄다리기를 하듯 계단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멋진 바다의 모습입니다. 장관이네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멋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파도가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이어지는 바다 속의 그림. 송정 앞바다. 모래사장으로 쭉 걸어가 봅니다. 저 뒤쪽 끝부분에 죽도공원이 있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바닷말입니다. 미역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어봅니다. 파도에 많이 밀려왔어요. 밤새 아마 큰 파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네요. 끝이 없고 아주 큽니다. 죽도 공원에 가면은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대나무 말고 작은 대나무, 참대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서는 바닷속에 젊은이들이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이런 아침에 이렇게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젊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모습입니다. 파도 타기 하기에 파도가 그렇게 커지는 않습니다만은 더문더문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도 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멋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래사장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제가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 됩니다.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네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파도 타기 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고기잡이하는 낚싯배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민년
달콤한 호랑이 회의 첫날입니다. 2022년에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찬란한 태양이 동해에서 떠오릅니다. 왔다가 부산 송정에서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